우린 아닐 수도 있고. 내 도장은 찍었어. 당신도 판단해. 내 거야. 버섯 내 거야. 아, 맹희 씨 뭐해? 괜찮아? 괜찮아. 시원한데 뭐. 안 자고 뭐해? 내가 병이 낫지 않으면은 준비 씨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하고 있어. 낫겠지. 나 그만 참. 윤자 사모님의 아버님께서 또 오셨습니다. 거기 잡아. 우리 자가가 잘못했네. 자네 어머니 내다버린 거. 죽었다 깨나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. 하지만 정말 상처가 다이 못난 애비 만나서 그랬던 거라네. 한 번만, 꼭 한 번만 용서해 주게. 지금 자가 잘못될 것 같아. 그 뱃속에 있는 자네 애도 말이야. 응? 뱃속에 있는 애 생각하면 약물 치료보다는 다른 치료하게 된 것 같다네. 유일하게 자네만이 장을 도울 수 있다네. 좀 부탁하네. 장을 만나게 해줘. 장을 만나줘. 어? 자. 나가주십시오. 자네가 부모가 돼서 나 같은 후회하면 안 돼. 태아의 크기는 0.5cm고요. 체중은 0.4g이네요. 아이는 건강한가요? 임신 5주에서 6주 된 태아치고는 좀 작은 편입니다. 윤장아 씨? 윤장아 씨는 혼자의 몸이 아니에요.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잘 먹고 몸 생각해야 합니다. 아셨죠? 선생님, 저 강 사장님이 가라고만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걱정 말고요.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마음 편한 쪽으로 가세요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
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제 딸 길란이를 포기하지 않고 낳은 거예요. 제 목숨도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생명 하나만큼은 지킨 거였답니다. 강 사장님 마음 알아요. 저도 한 아이의 엄마이니까요. 아이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것, 할 수 있는 지원 해주세요. 전 변함없이 여기 이대로 곁에 있을 거니까요. 왜 그랬어, 왜? 지금이라도 가서 취소해. 강 사장님이 장화한테 들락거려서 너한테 좋을 게 뭐냐고. 아예 발길을 딱 끊는 게 맞아. 지금 박석도가 미친 듯이 저렇게 덤비고 있지만 난 길란이를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킬 거라고. 난 내 자식한테 그러면서 그분한테는 하지 말라고 할까? 그럼 넌 어쩔 건데? 그리고 너 이거 왜 정리하는 건데? 뭘 어쩌려고? 다시 쓸 거라 정리하는 거야. 강 사장님하고 결혼식 다시 올릴 거야. 나 도망가지 않아, 공미야. 정말이지? 정말 그럴 거지? 많은 일들을 겪어왔어. 그러면서 내가 알게 된 건 내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수 없었다는 거고,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야. 순리대로 따를 거고, 만약 아니다 하면 그땐 떠나야겠지. 하지만 그 전까진 내 의지대로 강 사장님 곁에 머물 거야. 나 잠시 다녀올게. 사장님 일찍 들어와서 같이 식사하기로 했다며. 어디가? 장화한테 강 사장님 오시기 전에 얼른 다녀올게. 많이 나빠졌다는데 한 번은 보고 올게. 병원에 한 번 와줘. 내가 이것밖에 할 수가 없네. 깡소박. 깡소박. 선생님, 강태현 씨를 설득하